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된 SM 콩그레스 2021에서 SM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이 비단 SM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주요 이슈로 자리매김할 그런 뉴스인 만큼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릴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SM 오리지널을 바탕으로 이 프로듀서와 프로슈머가 함께할 콘텐츠 유니버스 속에서 우리의 킬러 콘텐츠가 우리 모두의 리크리에이터블 콘텐츠로 무한 확장되는 경험을 선사하겠다라고 이수만 회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단어를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상당히 앞으로 우리 콘텐츠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SM이 올해로 27주년이라고 해요. 상당히 오래됐죠. 수십 년 동안 축적한 이 콘텐츠 유니버스의 확장에 앞으로 초점을 맞추겠다는 건데 이 프로슈머라는 뜻이 프로듀서와 그리고 컨슈머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슈머인데 그러니까 상품 생산에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프로슈머의 앞으로 확장성에 주목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이뿐만 아닙니다. 메타버스 콘텐츠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예술 작품처럼 오리지널리티를 인정받고 상품 시대가 매겨지는 시대에서 또 수십 년 동안 축적해온 SM의 킬러 콘텐츠는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메타버스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SM만이 가지고 있는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이른바 킬러 콘텐츠가 우리 모두의 리크리에이터블 콘텐츠로 무한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SM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습니다. 지난 5월에 SMCNC, 키이스트, 미스틱 스토리 등에 소속된 이 프로듀서와 또 콘텐츠 전문가들이 모여서 SM 스튜디오스를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수한 콘텐츠 IP를 만들 수 있는 자들의 시대,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미디어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 종사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약사 소식들 보겠습니다. 국내 제약업계가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을 출범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출범식을 어제 열었는데요. 3개 기업이 주축이 됐습니다. 한미약품, 에스티팜, 그리고 GC 녹십자입니다. 이번 컨소시엄에서는 원료와 또 백신 제조, 신약 개발 등 각 분야의 강점을 지닌 기업들이 팀을 이뤄서 mRNA 코로나19 백신의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자는 취지인데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춰서 아예 백신을 우리가 직접 만들고 생산하고 보급하자. 백신 자급화를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컨소시엄 앞으로 두 단계에 걸쳐서 백신 개발과 생산을 가시화하게 될 텐데 먼저 내년까지는 국산 mRNA 백신 기술을 확보해서 전 국민이 1인당 2회 접종 가능한 1억 도즈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고 2023년까지는 mRNA 플랫폼 기반 백신 대량 생산 체계를 확립해서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까지는 이 mRNA 백신 플랫폼 기반의 항암 백신, 차세대 혁신 신약을 개발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미약품과 에스팜, GC 녹십자가 앞으로 대량 설비 구축 등에 7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또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컨소시엄 출범식에서 동아소시홀딩스 계열사인 에스티팜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좋은 기회를 잘 빌어서 전략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아주 잘 발표한 그런 전략이 잘 먹혔다고 판단이 되는데 에스티팜 사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LNP, 지질 나노 입자라고 하는 이 LNP 기관만의 자체 후보 물질을 확보했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올해 임상 1상에 진입하고자 최선을 다하겠고 내년 상반기에는 긴급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해달라고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건데 이 에스티팜은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에 성공한 모더나와 화이자가 사용하는 LNP 기술을 올해 5월 제네반트 사이언스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추가 증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SDI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셀 공장을 짓습니다. 현지 완성차 업체 대응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됐는데 지금까지 삼성 SDI는 미국의 배터리 셀 공장에 없었습니다. 배터리 셀을 들여와서 모듈과 팩을 만드는 후공정 작업만 했는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터리 셀 공장 투자를 한 것은요. 이 미국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삼성 SDI까지 진출하면 국내 배터리 3사가 모두 미국 현지에 배터리 셀 공장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삼성 SDI는 오늘 23년까지는 생산 라인을 마련하고 25년에는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잡았고 또 올해 안에 진출 방안과 투자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생산 라인과 양산 시점이 구체화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만 이 투자 내용이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삼성 SDI가 미국에 진출하느냐. 이거는 수요가 확실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업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SDI 사장이 지난 6월 9일 열린 인터배터리 2021 행사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검토한 바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은행권 소식입니다. 이 연계 대출을 통해서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이런 저축은행 상품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구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저축은행이 여기에 대해서 은행에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저축은행 중앙회가 전북은행과 업무 협약식을 체결을 한 건데 이거는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면서 은행은 또 대출을 소개하고 제휴 수수료를 얻을 수 있고 저축은행은 또 영업 채널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협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중금리 대출 시장이 활성화되면 제1금융과 제2금융의 장벽이 본격적으로 허물게 되겠죠. 지금 카카오뱅크도 연계 대출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KB국민카드와 OK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14개 금융사들과 연계 대출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2조 원이던 연계대출 누적 금액이 올해는 2조 5,300억 원으로 꾸준히 그 금액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다른 인터넷 은행인 K뱅크도 신한과 유진 등과 연계대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의도에서는 또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백인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목하고 있는 뉴스를 전해주십시오. 네, 뭐 최근 이 코로나 19 델타 변이 확산 관련해서 우려감이 시장에 어느 정도 있는 모습에서 일단 이 해당 이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우리 증시뿐 아니라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도 이 코로나 19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감은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좀 가중시키는 모습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작년 3월에 뭐 급락 등의 모습보다는 뭐 기간 조정이라든가 업종별 순환매 등 이런 패닉 장세보다는 노이즈를 소화하는 모습의 이런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기준점을 좀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선 시장에서 우려하는 점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 강한 전파력과 높은 입원율을 갖고 있다는 특성과 더불어서 기존 바이러스보다 2.5배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의 우려감을 좀 자아내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자면 큰 위협은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점으로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델타 변이 감염자 비율이 높은 이 미국과 영국 등을 보면 증시는 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이 신규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가 적은 점은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민감도가 좀 낮아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 이슈를 보실 때 이 종목과 업종 대응을 떠나서 큰 틀에서 볼 때 이 각국의 백신 접종률의 차이점을 감안해 보자. 그렇다면 선진국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신흥국들의 이런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이슈에서 신흥국의 회복이 더 부진할 가능성을 염두하시면서 이 신흥국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업종과 종목들은 보수적으로 보는 전략 정도로 보심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이슈, 이 경기 민감주들의 하락을 유발하는 반면에
성장주로 꼽혀지고 있는 종목들 반등이 나오고 있는 점을 이번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뭐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뭐 가치주다, 이 성장주다 하는 구분보다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에 실제로 실적이 좀 확 그 호조세를 보일 수 있는 말 그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냐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판가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에 대해 집중하시는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가운데에서는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 현대차 그룹주를 비롯한 이 자동차주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라든가 전기차와 이 자율주행 모멘텀 등 이 구조적 성장 동력 기대감이 있는 점에서 이 시장 점유율 확대 등에 따른 하반기 실적 역시도 기대되는 점, 그리고 전기차 자율주행 모멘텀에 따른 이 향후 성장 모멘텀까지 보유했다라는 점에서 이 현대 자동차 그룹주를 필두로 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는 점과 더불어서 대표주인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